당진시보건소가 선정한 당진시의 걷기 좋은 길은 모든 길이 특색 있고 걷기 좋은 길이지만 지금쯤 봄에서 초여름까지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옆길입니다. 보건소에서 시작하여 얼음 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천변길인데요. 천변을 따라 양옆으로 걷기 길이 조성되어 있고 평지길이라 남녀노소가 부담 없이 걷기 좋은 길입니다. 두 번째 순성 왕 매실길입니다. 매실항과 체험 장소가 가까이 위치하며 5월에서 6월이 왕 매실길을 걷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합니다. 세 번째는 송산 임도길입니다. 중간중간 운동기구와 쉼터가 있어 쉬는 동안 운동도 가능하며 나무가 우거진 덕에 그늘이 있어 여름에도 걷기 좋은 길입니다. 걷주는 충남 체육회와 연계하여 걷기 실천 생활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모바일 사업입니다. 당진시 커뮤니티에 가입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우수 참여자 걷주왕을 선정하여 스마트 밴드를 드리고 있고 1일 만보 이상 걷기 실천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걷기 좋은 길 스탬프 투어가 준비 중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당진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사진으로 기록하는 당진시 경관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경관에 관심 있는 10대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당진시 경관정책의 미래상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소아아동 응급이송 처치료를 지원합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송될 때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는데요. 이송처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무료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비롯해 정확한 임금계산법 등 실용적인 노동법 위주로 구성됐는데요.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에 무료 노동법률 강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당진 청년타운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의 7년 이내 창업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당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구석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신청한 청소년들에게는 손소독제와 면마스크 만들기, 텀블러 꾸미기 키트를 제공합니다.